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보시면 재무포기 있다 없다 알수 있지만 얘는 뭐 땅에 돈을 투기 뭐 땅에 돈을 있죠. 써야 될지 그렇죠. 주식을 해야 될지 아니 요즘에 많이 하는 비트코인을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딱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죠. 근데 잊어,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잊어줘도 아닌 경우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아,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정직하게 그냥 내가 버는 것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 재테크하지 말고.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들 배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 집이 이제 세 채를 갖고 있었어요. 옮겨갈 집까지 해가지고 결국 집을 두 채를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이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어디 딴데 갔더니 조금씩은 해라 했는데 조금씩이 얼만데? 이러니까는 2, 300이래요. 그러냐? 근데 여기서는 2, 300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조금씩 하라 그래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두 채를 날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요. 왜냐면 200%다. 이런 거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가정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지금? 통지박사 같아. 헤어졌어요. 분명히 재물은 타고 나야 된다. 아, 그리고요. 또 그게 있어요. 재물복이라는 건 타고 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간살이에서 재물복도 있고요.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살이 할 때는 재물복이 없는데, 신복 중에 또 재물복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 재물복을 없는 사람이 좀 이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물복을 그러니까 크게 상승시키는. 그게 상승시키는 부분이요. 일단은 인간적으로는, 그게 이제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점차를 보면 어떤 자기는 하고 싶은데 어떤 이렇게 본인 인력이 아닌 어떤 조상바람이라든지 신바람으로 이제 금전이 새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어떤 비방을 한다거나 방법을 취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습관, 돈을 소소하게 쓰는 부분이라든지, 그거 그 사람이 맞게 투자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맞게 처방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그거 어떤 인연법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도모할 때잘 되기도 해요. 그 운에 받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업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느냐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본인 외에 어떤 재물을 얻기도 해요. 묘하게. 주위 사람들도 중요한 거네요. 본인뿐만 아니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운하고 비슷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